전주를 대표하는 민속놀이 전주 기접놀이. 금녀의 구역처럼 여겨졌던 기자비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전주 기접놀이 최초의 여성 기자비 손경혜 씨. 그녀의 도전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서산 넘어 해도 기울고 서서히 달이 차오르는 늦은 저녁. 커다란 가방을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손경혜 씨. 남들은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할 시간이지만 그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좋았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자밤에 뭘 배우겠다고. 말씀은 저리하지만 누구보다 손경혜 씨의 열정을 믿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전주 기접놀이 대표 기자비이자 그녀의 스승인 신성민 씨인데요. 이렇게 만 해도 돼요? 네? 풀릴 것 같아. 아니, 안 풀려요. 네. 다 이렇게 자로 엮여져 가지고.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6m 20에서 30 이것보다 한 1m 정도 더 큰 길을 대나무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공연 장소가 좁아지고 또 무대 공연 뭐 저기 소림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묶여야 되는데 기수가 내려갔잖아요. 기가 이제 짧아지니까 대나무가 짧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이 내려가 버렸어요. 너른들을 호령하며 놀던 전주 기접놀이도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기바지도 찾고 하니까 이제 기놀이 하나 한번 해볼까? 네. 우와, 무겁다. 들어 올려서 바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느린 장단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뛰고 이런 거는 그냥 핏몰이나 이거는 빠른 박자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이제 국거리는 자꾸 이제 가락을 타면서 가락에 몸을 맡겨 갖고 가락을 타봐야죠. 스승의 가르침대로 한 발 한 발 장단을 타기 시작하는 손경혜 씨. 그러면 따라가면서 옆으로. 아, 네, 선생님 아주 좋아요. 지금 손경혜 씨 같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많이 놀랬고. 나름 경혜 씨는 바로바로 좀 습득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잘 타는데 팔아? 20여 년 넘게 길을 잡아온 스승은 금세 바람을 타며 기놀이를 합니다.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부러운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기놀이에 도전하는 손경혜 씨. 기놀이 할 때는 자연스럽게 팔이 여기서 까딱까딱 움직여야지 너무 거창하게 움직이면 이것도 좀 제가 생각하는 하기에는 좀 안 어울려요. 어깨춤에 자연스럽게 손이 왔다, 따라간다 생각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밤늦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가르쳐주시는 게 쉽지 않으신데 기꺼이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복받은 제자죠. 밝은 달을 동무 삼아 밤늦도록 이어진 기놀이 연습.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모처럼의 휴일, 아침 일찍 서둘러 길을 나선 손경혜 씨. 그녀의 고향, 부안입니다. 오랜만에 들른 고향집. 눈에 띄는 모든 것이 반갑습니다. 깨비! 깨비, 깨비, 깨비. 엄마, 저 왔어요. 잘 지냈죠? 네. 지우! 지우 왔네?
마침 여동생이 놀러 와서 고향집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자주 오, 엄마가 자주 전주에 자주 오는데 모셔도 말고 어딨어? 내가 이제 1년 있다 갈란가 봐. 뭐라고 하지 바르게. 어느 순간에 금방은 복지사가 되고 어느 순간에 금방 운전기사님이 되고 어느 순간은 기가 이렇게 흔드는 저기가 되고 해서 참 아이고 너는 제주도 참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착한 딸이어서 엄마 아빠 속아주고 살아나서 지가 직장 착착 다아서 지 앞길을 열고 나가나서요 참 힘들지 않고 큰 딸이었어요. 이 앨범 진짜 언제 보고 안 본 거야. 어느새 딸의 나이도 마흔을 훌쩍 넘었건만 어머니는 아직도 새침대기 여학생이던 어린 손경애 씨를 기억합니다. 경아라. 이때 머리 짧았을 때 막 애들이 신은경 닮았다고 막 그랬었는데. 닮은 것도 같아 두고 보게. 아, 그 내가 턱 큰 신은경 닮았다 이랬지 막 애들한테. 짧은 머리에 꿈 많던 사춘기 시절. 그 무렵 손경애 씨의 꿈은 지금과 닮아 있을까요? 동화가 졸업식 때 왔구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도 뭔가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삶에 저는 후회는 없어요. 어쨌든 만족하고 사니까. 칠순의 어머니는 객지에서 온 딸을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엄마 뭐 하셔? 병이 왔어요. 국수 끓으려고. 아. 국산 거 아주 맛있게 먹어봐. 아. 열심히 끓여줄게. 아이고, 나 국수 좋아하지. 형부가 좋아하는데. 갖가지 고명을 얹은 국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경애 씨가 집에 오는 날은 더위에도 국수를 삶아낸다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이거 근데 엄마 이거 비빔도 아니고 물국수도 아니고 이거 이상하다. 맛있어. 국수를 어머니 맛이 못 따라가냐고 밥 먹자 말고. 마음의 허기까지 꽉 채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날. 요란한 장맛비에도 저녁 무렵 다시 기적놀이 전수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아, 벌써 준비하고 계시네요. 오늘 그 전주 기적놀이 전체 기수들 연습날이어가지고 오늘 연습하러 왔어요. 혼자 연습하기도 하는데 전체 같이 연습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러 왔습니다. 8월에 있을 백중놀이를 앞두고 기적놀이 기자비들이 총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저마다 직업을 갖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기자비로서 모였습니다. 자, 기수들 가세! 가세! 기자비 중 제일 막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기놀이를 이어가는 손경애 씨. 선배 기자비들이 차례차례 기량을 겨루고 있는데요. 손경애 씨는 그 틈에 같이 서서 함께 깃발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뿌듯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선배님들의 그 기량을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따라가겠죠.
그녀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더딘 걸음이지만 내일 또 한 발을 더 내딛게 될 그녀의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